멋지나! 학교에서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남주. 하루도 빠짐없이 뒤지게 처맞고 있었으니 이장요 오자쿠라이 ですから 난도모 오고토와리 시테이루잖아이데스카 하나시테쿠다사이. 그러나 중 그만하라며 등장한 남주. 평소 처맞고 다니는 찐따 녀석인데도 불의를 참을 수가 없었죠. 오이 야바이떼 니겨서. 남주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아가씨였지만 그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남주였습니다. 困っている人には優しくしなくてはいけない。それは時に勇気が必要なことだ。 この見た目の醜さが周りの人間を苛立たせてるのは分かっている。学校だけではなく両親も。一つ下の弟と妹は見た目が綺麗なせいか俺を人間扱いしたことがない。 그러나 중 유일하게 자신을 예뻐했던 할아버지.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죠. 소시테 오레니 코노 이에도 젠 자이산 오 유세리 오지이찬 와 신다 도젠 료신가 우바이니 키다가 오지이찬 오 테테시타 네마시니 나스 스베가 나크 단네 소노 카와리 료신와 오레노 요이크 오 간젠니 호기 오레와 코코니 히토리 데 스미 바이토 세이카츠 노 마이니치 토 났다. 드디어 중학교 졸업날이 다가왔으나 何ばっくれようとしてんだ?中学は卒業でも俺のサンドバッグは永久に留年だぜ。あのバイトにクソデブの分際で。 주변 학생들은 그저 반간할 뿐이었죠. 오히려 동생이라는 새끼들은 그 괴롭힘에 앞장서 있었으니 그 탓에 알바처에서도 잘렸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던 남주. 분노의 치밀로 거울과 벽을 오지게 때리는데 그 순간 갑자기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こんな 部屋가 そういえば おじいちゃん 世界中のいろいろな場所に行ってはいつも 그중 안쪽에 보이는 요상한 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 뭔가 게임 마냥 상대창이 나타났으니 이 세계 마사카. 예상대로 리얼루다가 이 세계 문이었고 창문을 열어보자 이 세계 풍경이 남주를 맞이해줬으니 여기의 아르지가 곧 주묘가 尽きるから 혹시 이 집을 찾은 사람이 있다면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해 모든 소유권을 渡すと 내가 이 집의 소유자가 되었다는가. 집안엔 개사기급 무기들이 잔뜩 있었고 이것저것 사용해보며 호기심을 풀던 중 갑자기 등장한 레벨 300의 개쌈먼치킨 몬스터. 물론 집의 세큐리티는 무적급이었으니 그러자 마음 단단히 먹은 남주. 개사기 무기를 몬스터에게 던지는데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단숨에 레벨 1에서 100이 되어버리는 개주작 폭업을 보여줬으니 この 포인트와 자유に 振り分けられるんだよな. 거기다 개주작 황금 서비스. 요즘 이 세계는 이런 것도 해주냐. 물론 이 세계 특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자던 중 격통에 시달리던 남주는 자고 일어나자 개주작 마냥 알파메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이 없으니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고 지 모습도 모른 채 이 세계 생활에 열중했으니 それから俺は毎日異世界の家の敷地内を見て回った。最初は正直 初登校の憂鬱を忘れるためでもあったのだが、いつの間にか初登校に対する恐怖よりも異世界への好奇心の方が完全に勝っていた。 いくら異世界で強くなったって、明日からまた。 드디어 공포스러운 첫 고등학교 입학날. 중학생 친구들이 고대로 올라왔기에 지옥 같은 빵 셔틀 인생 확정이었으나 오이 오마이 미네 카오다나 오레와 텐조 휴야. 그제서야 뒤늦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남주였죠. 도보케르나 이따이 나니 시탄다 쇼센 오마이와 미라이노 나이 레토시. 그러던 중 갑자기 리무진에서 내리는 여학생 텐조 유야상 ですよね?
그때 구해줬던 여자애 아니야? 그렇습니다. 구해줘서 고맙다며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곳. 유야상, 야세마시다. 이게 야일 정도로 설명이 될 얼굴이냐? 뭐 어쨌든 그녀의 정체는 초엘리트 학교 오세이 학원의 이사장 딸. 천재들만 다니는 유명한 학교였지만 은인이라며 남주를 입학시키려는 것이었죠. 그 話を 우리たちを 入学させて くれませんか? そこにいるやつなんかより俺たちの方が圧倒的に優れてます. 私たちなら 勉強でも スポーツでも 活躍. お断りします. 유야さんは私の恩人です. その方を侮辱するような方々を入学させたいと思うでしょうか? それは… それに、あなた方の日頃の言動は調査済みです。 さあ、行きましょう。 くっそ、許さない。 얼떨결에 이사장 앞에 온 남주. 오세이 학원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건 인간성. 훌륭한 인품을 지닌 남주를 스카우트하고 싶은 이사장이었죠. 俺なんかが天才だけが 通えるような学校に。もちろん人にはそれぞれの才能がある。でもそんなものは君たちみたいに若いうちから決めつけていいものじゃない。いろいろなことに挑戦して楽しんで、それからでも遅くないんだよ。この王政学園はそんな若者たちのために建てられたんだ。これからゆっくり自分と向かい合っていけばいいんだから。 기가막힌 연설을 보여주는 이사장이었고, 그 덕에 체험 입학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하는데. 텐조 유야です. 체험 입학という形で皆さんの授業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す. 항상 괴롭힘만 당했던 학창 생활. 쌉 긴장한 채 인사를 건넸지만. すごいイケメン。すごいイケメン。 どうやら僕の強敵が現れたようだね。 그야말로 인기만점. 모두가 주목하는 폭풍의 전학생이었죠. 이전 가는 달에게 모두가 남주에게 친절했고, 메뉴가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 기쁜 마음으로 입학하기로 결정합니다. ごめんなさい。気になってこの学校に通っていただけるんですね。 自信はないけど、でもここに通いたいって思ったから。 よかった。 유야さん、 この後お時間ありますか? 그러자 주변 가게를 소개시켜준다며 밖으로 나오는데, 유야さんとは一緒に来てみたかったんです. 안내를 빙자해 꼬실 마음이 그득그득했으니. ここ美味しいって評判なので食べてみたかったんです. 美味しい? そういえば、宝条さんはどうして俺のことを分かったんですか? 自分で言うのもあれですけど、 コンビニで会った時とだいぶ見た目が変わ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そうですか? 同じ目だったのですぐに分かりましたよ。 ゆうやさん、すごくお痩せになられましたけど、 まっすぐで優しい目は変わってませんから。 이야, 이건 뭐 정실 확정인 부분이죠. 거기서 굳히기를 들어가는데. 私たち、随分仲良くなれたと思ったのに、 まだ北条さんなんですね。 もし嫌でなかったら、 かおりと呼んでください。 아니, 뭐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그녀였으니. 거기다 연인들만 아는 앙을 시전하는데, 얌전한 척하면서 할 거다 하는 요망한 친구였죠. 풋풋해 보이는 선남선녀의 모습은 주목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늘 그렇듯 이 세계에 향하는데, 어느새 레벨은 235를 돌파했고 점점 레벨업이 느려졌으니. 家のすぐそばじゃこんなもんか。柵の外には 強い魔物もいるんだよな。 원래라면 울타리 안에서 쫄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엘리트 학교의 학생. 울타리를 나가려는데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엔 몬스터에게 위협받는 여자애가 있었으니. 어쨌든 무사히 여자애를 구했고, 이후엔 병사들이 몰려와 몸을 피한 남주였죠. 誰か助けが来たみたいだし心配ないか。 그럼 이제 몸도 바뀌었겠다. 매일 교복만 입고 있을 수는 없었고, 마음 먹고 백화점을 방문했는데. 시선가. 아주 그냥 새끼를 흩뿌리고 다니는 남주. 얌전하게 옷을 고르고 있어도 눈나들이 꼬이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오네산 다치,
買い物付き合ってあげようか。年は？学生？ここはきちんとお断りしないと。ごめんなさい。今日はこの後予定があって。누구나하는자연스러운거절이었지만何あれ神か。ギャップ萌えの極み。寿命が伸びちゃうんですけど。超たる。아이거맞는거냐。한편백화점에서는촬영이이뤄지고있었는데남자모델이시간이지나도도착하지않았으니그탓에개빡친 PD 였고こうなったら奥の手よ。男は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で調達する。그렇게열심히백화점을뒤지던중새끼가잘잘흐르는어느고딩을만났으니이이와요2人とも。その調子。なぜこんなことに。ゆうやくん笑って笑って。もっと自然に。よ、そのまま流し目よ。無理です。初めてなんですから。しょうがないですよね。그러자아주기가막히게리드하는모델누나팔짱도모자라껴안기까지아진짜부러운새끼고멘나사이이기나리막히곤데시마떼今日一日とは言え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モデルの仕事がどれだけ大変か分かりました。本当すごいですね。ミュウさんは。俺は今までこんな服を着ることもなくて、それどころかファッションとは無縁の生活をしていたんです。一見きらびやかに見える世界では、実はモデルさんもスタッフの皆さんも裏でものすごく努力されてるんだなって。私親が忙しくてあまり構ってもらえなかったんで、ちゃんと見てほしくて始めたのかもしれません。でもこんな私でもファンの子がついてくれて、応援してますって言われたり、お手紙もらったりして、雑誌や画面の向こうの人たちに喜んでもらえるのが本当に嬉しくて、ゆうやさんも今この瞬間この瞬間を全力で楽しんで、一つ一つを自分の糧にしていけばい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평소에보지못했던울곧게빛나는아름다운눈이순간이너무나즐거운남주였죠샤타짱스자연스러운둘의모습은화보가따로없었으나그순간지각한남자모델이등장합니다誰なんですか。彼がもともと撮影する予定だった相手の方です。그러자다짜고짜수작을부리는이새끼지각에다가수작까지올탱이가없죠彼女を嫌がってると思います。邪魔なんだよ。かっこいい。触れた。今のやりとり全部録画してあるわよ。仕事なめんなクソガキ。これであいつも終わりね。以前から素行が悪かった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いえ。それはそうと、ゆうやくん。あ、はい。これからもこの仕事続ける気ない？え？うちの専属として契約してくれない？大歓迎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本当に貴重な体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何より真剣に働くその道のプロの方々とご一緒できたことは、必ずこれからの俺の糧になると思います。でもだからこそ、まだ何もかも中途半端な俺にはとても務まるとは思えないんです。分かったわ。その気持ち大切にしましょう。はい、これ。え、何ですか。今回のお礼、サイズは合わせてあるから安心してちょうだい。本当にありがとう。いえ、俺の方こそ。本当惜しいわ。彼ならたちまちスターダムに登れるでしょうに。でもなんだか不思議な方でしたよね。また一緒にお仕事できたらいいな。あら、あらら、顔が赤いわよ、ミュウちゃん。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そう。거의뭐일화에한명씩꼬셔버리는하레막남주。한편침발라놨던이세계여자애는。姫様、どちらへ。あの方の元に決まっているでしょ。大魔教で助けていただいた方よ。아니나다를까남주에게홀라당반해있었으니거기다지나가던게도예상하듯공주님이었죠다짜고짜남주를찾으러간다며위험한숲에다시들어가려는그녀였고중심마냥또몬스터에게털리고있었던그때남주가등장합니다가볍게모든몬스터를처리하는남주의모습은그녀를반하게만들기충분했으니あなたにお伝えしたいことがあって来ました。私と結婚してください。レクシア様、一体何を考えているんですか。一目惚れよ。
文句 ある? 逆切れ? 기사단장과 티격태격하는 공주님이었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남주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대하는데 마사카 혼토니 다이마교니 이해가 아르나도 와타시와 아르세리아 왕국 다이지 왕조 렉시아 폰 아르세리아 데스 렉시아산데 소노 왕자様だったんですか? 実は我々は夕宿を探していたのだ 俺を? 先日ここ大魔教でレクシア様が危ないところを何者かに救われたとそうおっしゃるのだあの時は気を失ってしまいお礼も申し上げられずすみませんでした命を救われたあの日から私の胸は高鳴り続けています私と結婚してください その気持ちは嬉しいんですけど 結婚なんて いきなりすぎて 물론 거절한 남주였지만 친구부터 시작하자며 포기하지 않는 공주님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된 둘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세이 학원 편입날 새로운 교복을 입고 밖을 나서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선 집중이었죠 아라타메테 코노 클라스데 스고스 코토니 났다 텐조 유야다 これからも 仲良くしろよ 1교시는 체육시간 개꿀잼 축구 시합을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유야쿤은 견학나노? まだ体操服が届いてなくて 고세를 못 참고 또 여자애가 꼬이는 남주 축구 시합은 무르익고 있었고 킬패스를 받은 노랑머리의 불꽃슛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슛은 앞으로 찼더니 옆으로 가질 않나 그걸 오지게 받아서 골을 넣질 않나 얼굴을 붉히는 이 녀석은 아 진짜 1화에 한 명씩 히로인이 생겨버리죠 진짜 개빡치네 진정해 주인아 여자 탈의실도 남주 얘기로 시끌벅적 개조작 움직임에 모두가 반해 있었으니 가오리사 기대 転校生の 유야쿤 すごいんだよ 아따르って 思ったら その時 유야쿤が 뿅って来て ボーンって それでそのまま ゴールしちゃった でもあれだけかっこいいと彼女とかいるんだろうね まだわからないけど라이벌의 등장에 생각이 많아지는 그녀였고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중 웬 학교 문을 부수고 폭주족 양아치들이 들어왔으니 아르테 레토가 この辺りで一番やばいって噂の不良グループだよ レッドオーガって 荒木 そいつがこの学園の理事長の娘です あなたたちは? 이전 남주 앞에서 개망신당했던 동생들 개빡친 나머지 복수를 하러 찾아온 것이었죠 물론 이 학교는 남주 보유학교 그냥 뭐 4층에서 가볍게 내려와 빛의 속도로 양아치들에게 다가갔으니 유야사! 멋지나! 기가 막히게 참교육해버린 남주 결국 양아치들은 구속되었는데 치, 나니가 레토가다요 使えねえな 그 소리에 개빡친 리더 개빡구 없이 죽여버리려던 그때 하나스 자마센자라 우지지 갈 아니키 どうして 俺は 아니키를 산산 이지메테다노니 確かに 俺はたくさん辛い目にあったよ 2人にされたことも全部許したわけじゃない でもやっぱり家族は見捨てられないよ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어버리는 동생들 지랄하지 말고 깜빵이나 가라